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분갈이를 하나 할 건데요. 치치가 올라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 나 분갈이 할 건데? 치치가 도와줄 거야? 뭐 하는 거야, 치치? 뭐 뜯어 먹을 거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냄새 맡고, 내다보고, 꼬리만 비춰주고, 왜 흙놀이 할까? 아, 방해꾼. 방해했어. 당임금 철아 분갈이 했잖아요. 여기는 은파금인데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놨고요. 송약꽃은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밖에 장미는 정말 활짝 피었어요. 제가 오늘은 흔들리면 안 돼. 여기다가 제가 원래 풀무에 거의 심는데 여기 해바라기 분 그리고 요거 블랙 립스틱을 제가 하나 심어볼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뭐 이런 입장은 없어질 거고 이제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대로 요거는 심을 거예요. 제가 립스틱도 무지 좋아한답니다. 하나 심어볼까요? 깔막을 잘라야 돼가지고요. 가위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가위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요새 제가 치웠나봐요. 그거를 반틈만 잘라서 반틈은 놔뒀다 쓰고 반틈만 요거 화분은 리비지의 다이아트가 맞는 건 아니고요. 그림만 그렸어요. 여기다가 굵은 마사 제가 쏟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깔고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좀 많이 깔았어요. 골라서 이렇게 골라서 위에 거만 마사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흙을 이렇게 넣고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체리가 고기 달라고. 근데 아빠가 자고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너무 이쁘죠? 뭐 창은 잘하면은 또 옮겨주면 되니까요. 제가 요거 학명은 또안 외워서 그냥 심을게요. 설명란에다가 놓아 놓을게요. 편집하면서 거기다가 써 놓을게요. 네, 제가 립스틱 동생도 하나 있죠. 근데 요거는 또 블랙 립스틱이라는데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 창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용조용 말해야 되거든요. 실방을 하고 나면 목이 금방 가서 제가 실방할 때 스팸이 엄청 많이 단체로 떠가지고 차단하고 신고하고 또
다른 이게 의도적인지 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거기 하는 사람은 유튜버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보복이 들었고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참 세상이 무섭구나. 새삼 느꼈답니다. 제가 유튜브를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실망할 때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6, 7개가 스팸이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신고를 할까 고민을 좀 했지만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아는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그래요. 착하게 살라고 많이 노력하는데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화분 정말 이쁘죠? 솜씨가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이쁘게 분갈이 됐어요. 해바라기는 집안에 복을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꽃도 있어요. 뿌리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한두 개만 세워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분갈이만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할게요. 딱 이쁘게 분갈이가 됐죠? 이비지의 다육 아트가 이렇게 그물임 솜씨가 좋답니다. 그쵸? 대단해요. 제가 이벤트 할 건데요. 하고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제가 요거를 놓고 한번 보면 더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이게 또 흔들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되죠? 이렇게 이뻤어요. 화면이 흔들려요. 이게 링이라서 조금 흔들려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아, 이쁘게 잘 됐어요. 오늘 조금 고상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 해바라기 꽃이 있는데 제가 초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초를 어떻게 치냐고요? 다수가 있어요. 자, 얘가 아니 세상에 여기가 붙었네? 여기 요거 벌레가 감자 같은데 잘안 자요. 어릴 때 감자 심고 캐고할 때 보면 거기 감자 잎에 가서 많이 앉아 있어요. 싹그 잎들 올라오면 거기 앉아 있어. 감자 캘때 되면은 많이 앉아 있어요. 이거 벌레 무당벌레라고 합니다. 자, 제가 초를 쳤어요. 자, 오늘도 저는 하트하트로 인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야. 사랑합니다. 초를 쳤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여러분, 안녕.